요즘 때문에 나 혈당 높아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웹툰 웹소설 추천 3탄 로맨스 판타지 로판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워낙 인기작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법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뿅! 순서는 크게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랜덤으로 쭉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요, 이미 카카오 페이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원작 시아, 그림 비누, 글 삭 작가님의 녹음의 관입니다. 웹툰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꾸금 웹소설로 이미 완결을 봤었다는 사실. 로판계에서 아주 유명한 시아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아주 클리셰스러울 수 있는 빙의물 설정인 것은 맞지만 작가님 특유의 스토리텔링과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 남주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에 빙의되는 여주인공 라는 사실 남주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계모의 딸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어떤 독자분들은 어쨌든 호적상으로 가족이 아니냐, 불편하다, 에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뭐 굳이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빙의까지 되면서 엄밀히 따지면 생판 남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아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남주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독백처럼 중간중간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데, 거추장스럽게 여주한테 대사를 많이 치지 않고도 남주의 매력과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가님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작품도 우리 남주인 유스타프가 아주 멋있게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음에 관 소설은 1권부터 2권까지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3권부터는 살짝 루즈해지기는 하는데 굳이 소설은 완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웹툰이 아주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웹툰으로 다시 보고 있고요.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죠. 유스타프의 빗방울 드립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녹음에 관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녹음에 관과 달리 웹툰으로 먼저 접한 작품인데요. 웹소설 원작 작품 비정규직 황후입니다. 제목부터 웬 비정규직? 이 작품은 제가 여주에게 완전 반해서 쭉 보았던 작품인데요. 몰락한 가문의 후계자 에스틴이 황태자에게 위험한 제안을 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사 안일주의를 외치던 여주를 스카우트해 실력 발휘를 시키는 남주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주 황태자에겐 불행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혼녀가 생기면 자꾸만 의문사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해야만 황제가 될 수 있는 황태자는 결국 검술 실력이 뛰어난 에스틴을 자신의 약혼녀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남자로 알고 있을 텐데 묘하게 행동하는 황태자의 모습에 에스틴은 그가 남색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여주인공이 직접 많은 문제에 관여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이고요. 그것을 황태자가 지켜보거나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스틴 코미코에서 웹툰으로 먼저 봤는데 그림체가 너무 예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작화가 진화합니다. 더 멋있고 예쁘게. 갈수록 잘생겨지는 황태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아주 흐뭇합니다. 워낙 작화가 디테일하고 제 취향이라서 저는 소설보다는 웹툰을 추천드리고요. 소설은 이미 완결이 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작품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녀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코오아라 작가님의 잘못된 고백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 웹툰 모두 있고요.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 독점입니다. 잘못된 고백은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아이의 몸에 빙의되어 신전에서 사제로 키워지는 여주인공 르네. 르네는 전쟁에 나갔다가 성기사단장이자 제3황자 엘비니라즈에게 반하게 되는데요. 술을 벌컥벌컥 마신 후 홧김에 그에게 고백을 하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공포의 대명사 카베르 공작에게 잘못 고백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머리카락 색깔이 이렇게나 다른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고백 정말 감사합니다. 작품 초반은 이 잘못된 고백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중반부터는 고백 후에 일어나는 셋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웹툰으로 먼저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엘빈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제가 썸남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래, 성격도 별로야. 솔직히 인정해요. 근데 왜 썸남은 항상 이렇게 금발에 반짝반짝해? 게다가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점점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카베르, 이 카서방 때문에 오늘도 저는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림체도 너무 예쁘고요. 이 특유의 개그를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라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제가 요즘 푹 빠져서 보고 있는 작품, 원작 킨, 글 백지연, 그림 여름빛의 여주인공의 오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명 여오버. 이 작품은 19금 역할음 소설의 악역 서브남의 누나로 빙의한 여주인공 록사나가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원작 여주인공 실비아의 오빠를 살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작품의 유일한 진입 장벽이 이 제목과 줄거리입니다. 뭔가 제목만 보면 되게 유치할 것 같아. 오빠를 지켜야 해. 깜찍하게 여주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글만 이렇게 훑으면 줄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저를 믿고 한 번만 보세요. 후회? That's no. 멋있고 무섭고 잔인하고 섹시한 우리 여주 록사나 못 잃어. 우리 록사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제발 좀 봐줘. 그리고 록사나의 버금가는 우리 잘생기고 멋있고 섹시하고 다정하고 능력까지 쩌는 우리 남주 카시스도 좀 봐주세요. 남주 맛집 달달합니다 여러분. 요즘 카시스 때문에 나 혈당 높아지는 것 같아. 피폐물의 느낌을 살려서 읽고 싶다면 소설을 추천드리고요. 남주 여주의 비주얼 그리고 생생한 연출을 느끼고 싶다면 웹툰을 추천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제가 재미있게 본 동양풍 로판 작품을 소개합니다. 송하 작가님의 꽃이 지더라도입니다. 이 작품은 그림체도 그렇고 스토리도 뭔가 가슴을 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이 다스리는 따뜻한 나라 온란, 이민족인 여주인공 이녹이 어린 시절 보았던 왕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궁의 호위무사가 됩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왕, 라안과 다시 만나게 되지만 라안은 여주인공의 기억과 다르게 너무 많이 변해 있었는데요. 라안과 여러 사건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그녀는 많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작품 역시 여주인공 이녹이 굉장히 능력 있는 호위무사로 나오고 왕인 라안을 거뜬히 업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듬직한 여주인공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로파는 여주인공이 세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작품도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봤고요. 갈등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크게 답답하지 않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스토리 자체에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라안은 나라를 다스리는 신, 그리고 여주는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유한함 때문에 극 초반에 아련하고 애틋한 분위기가 풍기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최근에 완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주행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2020년 리디북스 웹툰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원작 비첸치, 그림 푸키초코님의 마귀입니다. 이 작품은 장르를 곧대로 보시면 안됩니다. 제 기준 탑3 안에 드는 피폐물이고요. 맥락을 다 빼놓고 겉만 보면 근친 소재를 대놓고 활용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품을 보다 보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이 시작 초반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패스하시길 바라고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마귀라는 소재를 활용해 윗세대부터 주인공 세대까지 걸쳐 내려오는 오랜 저주와 욕망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떠밀려 혼인을 하고 남편이 초야 후 죽자 저주받은 공녀로 낙인 찍혀 탑에 갇혀 살아가는 여주인공 지오비네타 발데마르의 독백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녀에겐 다시 혼담이 들어오지만 어릴 때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쌍둥이 동생 요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마귀는 시중의 상업 웹툰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소재와 연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르세르크를 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게 하기도 하는 그림체와 소설 속의 깊이 있는 묘사들이 작품으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쌍둥이인 지오비네타와 요한의 관계는 참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주얼만 보고 왕좌의 게임의 라니스터 가문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걔네들도 제정신은 아닌데 얘네가 더 미친 것 같아요. 도른자들의 사랑을 보고 싶다면 마귀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로판 순정 작품 삼 작가님의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거 장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정 맞아? 순정 아니잖아. 로판이 아니라 스판이겠죠. 스릴러 판타지. 이 작품은 벨리아르 공작가의 장녀 메데이 이아 벨리아르가 폴리백 작가의 푸시케에게서 황후 자리를 밀려나게 되고 황후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제목 그대로 하루만 네가 되고 싶다 라고 빌었다가 진짜로 몸이 뒤바뀌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푸시케와 몸이 바뀐 메데이아는 처음에는 신나하는데요. 점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비밀들을 알게 되고 푸시케 또한 순진무구한 삶을 살다 메데이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기존 순정 만화에서 흔하게 다루는 악녀와 선녀의 대결 구도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는 작품이며 여주인공들이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입니다. 뭐 일단 순정이라니깐 짝사랑을 한다던가 섹슈얼한 텐션을 보이는 등 여러가지 관계가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로맨스가 정치적 협력관계를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정순정한 로맨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메데이아의 섬짓한 눈빛 그리고 모럴없는 인물들의 막말에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소개 작품은요, 뭐 로판인데 이 나무를 빼면 되겠습니까?
원작 김수지 작가님의 로판 작품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리디북스 3대 서방 중 한 명 이 탄 서방이 나오는 작품이 상수리 나무 아래인데요. 말더듬이 공작 영예인 여주인공이 미천한 출생의 기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3년이 지나 떠났던 남편이 영웅이 되어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서로 알콩달콩 하다가도 멋대로 굴고 남주가 구속도 했다가 토라졌다가 이런 로맨스 이야기의 필수적인 재미 요소들이 잘 풀려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사실 중간에서부터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는 답답함도 조금 있었어요. 여주가 극 초반에는 자존감도 바닥, 말도 잘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인 작품이고요. 저처럼 답답한 여주를 못 참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극 초반만 좀 견디시면 살짝 숨통이 트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표현 방식이 딱딱하면서도 내 여자에게만은 따뜻해지려는 우리 리프 탄서방, 탄서방 때문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 보게 되는 애착을 가지게 되는 작품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소설이 아직 장기 휴재 중이라는 거,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녹음에 관해서 유스타프라든지 여보브의 카시스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민하고 섬세한 남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탄서방이 저한테는 너무 상남자입니다. 좀 여포 같다고 해야 되나? 가끔 막말하고 욱하고 투박하게 굴 때는 이 새끼 연애 고자라서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려고 합니다. 좀 몸도 너무 우락부락하지 않나요? 예? 예? 침이나 닦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로판 인생작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댓글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